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오늘 여기 달성군 구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유보라 아파트 앞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구지 쪽에 유보라 아파트 앞쪽 보면 통상가 앞에 보이시죠? 이쪽 라인이 가장 메인 상권입니다. 여기 국가산업단지가 이 테두리로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이 퇴근을 하거나 아니 먹거리라든지 이런 걸 찾으실 때 여기 바로 앞쪽으로 많이 모여서 식사를 하시고 이제 퇴근 후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라인입니다. 아, 오늘은 이 반도유보라랑 해서 이 주변에 아파트만 약 3,500세대 정도가 있어요. 이 주택수까지 하면 더 되겠죠? 주택수까지 하면 거의 뭐 한 5,000세대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딱 중간에 좌측이 있는 건물 요거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어요. 여기 주변은 이런 상권과 주거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주거 하시는 분들이 음식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주변 상권은 이쪽 라인에서 누리는 그 중심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1층에 프랜차이즈 땅땅치킨이 들어가 있고요, 피자집이 하나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은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층 4가구와 3층 2가구로 해서 주택은 총 6가구, 상가 2가구에서 8가구가 임차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이 매매가격, 건물 여기 원가에 현재 주인분이 정리를 하시려고 이렇게 거래를 해 주셨더라고요. 구지가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말 또 투자 가치도 있죠. 산업철도선이라든지 여기가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큰 기업들이 많이 점점 들어오고 이런 여기 산업단지와 점점 확장이 되는 곳이 바로 구지인데, 이 투자하실 분들도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 생각하시는 곳이 이곳인데, 현재 사정상 원가에 정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건물 건너가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건물 건너편으로 넘어왔고요. 1층에는 여기 피자집과 땅땅치킨 저거는 다들 아시죠? 하늘보리 피자, 이것도 피자집 하나 임차가 되어 있고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여기 주변 둘러보면 물론 아파트가 있지만, 아파트가 있으면 또 자녀 교육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고요, 건물 뒤쪽 편으로는 고등학교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가까이 다닐 수가 있고 학원, 상권 등등이 아주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가장 여기 구지에서 중심지라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건물 주택 들어가는 입구는 뒤쪽 편에 현관문이 있고요, 그 앞쪽으로 주차는 이렇게 4대 주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에 들어왔고요. 일단 CCTV는 4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건물이 이제 3층 건물입니다. 1층에 상가이고 2층에는 이제 임대주 세받을 집들이 여기가 4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고요, 원룸 2개하고 미니 투룸 그리고 투룸 1가구로 총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입자분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풀옵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위에 3층에는 주인 세대와 원룸이 한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이 원룸이고요, 우측에는 주인 세대. 내부 인테리어도 아주 고급지고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모두 다 공실 없이 임차가 다 된 상태입니다.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건물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둘러보면 전부 다 옥상에서 보시면 아파트로 다 빼곡하게 둘러싸여져 있죠. 뒤에는 화산파크 드림도 있고, 이 앞쪽에는 이제 반도 유보라죠. 그리고 저기 양쪽에는 이제 아파트가 없는 쪽에는 전부 다 이제 국가산업공단입니다. 공단. 여기는 공단 산업단지에 종사하시는 직장인들 대부분 다 여기다 거주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것처럼 저기 앞쪽에 지금 태권도 보이십니까? 저기가 여기 구지 이쪽 라인에선 가장 메인 상권이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상권도 가까이 있고 무엇보다 또 여기 아파트 앞에 끼고 있으니까 오늘 건물은 뭐 입지 조건이 훨씬 더 좋다고 보여지고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가 2개와 원룸 5개, 미니투룸 하나, 투룸 하나, 주인세대 총 8가구에 대지가 260제곱미터, 건물 395제곱미터, 구평수 환산을 하면 78.5평, 건물은 120평입니다. 15년 4월 24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0억에 건물 매매 가격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은 5억 있고요. 보증금은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보증금과 대출을 안고 인수가격 4억 3,800만원, 건물에 나오는 이자 461만원, 건물에 나오는 월세 461만원에 은행 이자 6.5% 적용을 했습니다. 271만원을 제외하고 약 190만원 수익률 5.2% 나오는 건물입니다. 오늘 또 금리가 동결이 되었다고 뉴스가 나왔죠. 앞으로 금리에 대한 고금리에 대한 부담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고미나 여기가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쪽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들어오면 기업에도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요. 기업이 들어오면 또 작은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큰 규모, 대규모 회사체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가치도 충분히 있는 위치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좀 다양한 면으로 더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